내다버려. 뭘 꿈을 대느냐. 울지 마라. 넌 평생 호강을 하며 살게 될 텐데 왜 우느냐는. 전하께서 직접 사죄를 하지 않으면 소현세자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하니 누가 전하를 대신해서 가겠다고 나서겠는가. 전하께서 지금 믿을 사람은 제 아비와 소인뿐입니다.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 날 추천했단 말이지. 세자와 빈궁의 마음속에 의심의 불씨를 깊숙이 심어 놓으세요. 그래야 부자지간에 칼부림이 일어났지요.